자, 그럼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학생은 역사교사 또는 윤리교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5.42 등급, 수능 점수는 평균 3.9 등급이고요. 희망 대학은 가군 인천대 윤리교육과, 나군 동덕여대 국사학과, 다군 경기대 사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담과 분석은 김선욱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점수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점수 이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평균 내신 등급을 보면 국어는 5.62 등급, 수학은 5.64 등급, 영어는 5.43 등급, 사회는 5등급으로 평균 5.42 등급입니다. 수능 점수를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은 모두 4등급이고 한국사는 1등급, 생활과 윤리는 3등급, 동아시아사는 4등급으로 평균 3.9 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역사나 윤리 이쪽에 이제 관심이 많은 학생인 것 같은데 수능은 지금 수도권에서 조금 약한 점수가 나왔어요. 이제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 어떻게 정시 포인트를 짚어나가야 될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우리 학생의 이제 정시 지원 포인트를 보시면 아무래도 국어, 수학, 영어가 모두 다 조금 원하는 곳에 갈수 있는 그런 성적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영어 영역의 성적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영어 영역의 반영 비율이 조금 낮은 곳을 지원해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국어와 탐구 반영 비율이 이제 높은 곳을 선택해야 되는데 탐구도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의 성적이 더 좋기 때문에 탐구 한 과목만 선택하는 대학을 이제 좀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본다면 조금 더 좋은 조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정시 지원 포인트 짚어봤는데요. 우리 학생의 표준 접수와 백분위까지 고려해서 어떤 조합이 좀더 유리한지 조언해 주실까요? 네, 영역별로 어떤 조합이 좋은지 이제 유리한 점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무래도 그 국어, 수학, 영어 탐구는 모두 25%씩 반영을 하게 되면 표준 점수는 397.5, 백분위는 284점으로 중간 이하 뭐이 정도 되는 조합이 될것 같고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30, 20, 30, 20으로 반영하면 표준 점수는 408점, 백분위는 284점으로 두 번째로 좋은 조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안 좋은 게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서 세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고 이것을 모두 다 동일하게 33.3%씩 반영하는 경우 표준 점수는 297.99로 가장 낮은 순위가 나오고요. 백분위도 212.85로 3순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 끝에 이제 보시게 되는 탐구를 기본으로 하고요. 국어, 수학, 영어 중에 이제 두 개를 선택해서 40, 40, 20 반영하는 게 우리 학생한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표준 점수는 312.3으로 1위, 백분위는 223.8로 1위.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두개 영역을 선택해서 40, 40, 그리고 탐구로 20 반영하는 조합이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정시 지원 포인트와 유리한 조합을 살펴봤는데요. 정재원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정시 지원 포인트에서 지금 유리한 조합들이 뭐 일부 나오긴 했지만은 현재 가장 유리하게 나온 조합이 지금 40, 40, 20인데요. 사실 이런 조합들이 특히 영어를 빼는 조합이 서울권에서 많지가 않다는 점, 이런 점들이 좀 우리 학생에게 좀 고민거리가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문계니까 그런 것 예. 같아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인천대, 동덕여대, 경기대 등인데요. 희망 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중에 가군 인천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가군의 인천대 윤리교육과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올해 모집 인원은 5명이고, 전년도 경쟁률은 5.2대 1이었습니다. 전형 요소는 수능 80, 학생부 20이고, 수능은 백분위를 반영하게 됩니다. 학생부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두 동일하게 100%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시면 국어 30, 수학 20, 영어 30, 탐구 두 과목 20입니다. 한국사는 필수 응시 조건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지원 가능 성적을 보면 학교 홈페이지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평균 백분위 83.92로 나와 있고, 이것이 이제 국어 87.6, 수학 나영은 90, 영어는 73.4, 탐구는 88로 각 영역의 그 평균 점수까지 제공이 돼서 전체 4개 영역을 토탈했을 때 저희가 83.92로
2로 봤습니다. 우리 학생의 100분위는 전체 284점인데요. 예, 아무래도 그 배치점으로 나와 있는 점수가 100분위로 그 343.3이다 보니까 50점 이상의 큰 차이가 나서 상향 지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군도 이어서 네, 살펴주실까요? 나군의 이제 동덕여대 이제 국사학과를 희망하는데요. 모집 인원은 14명이고요. 2016학년도의 경쟁률은 4.47대 1이었습니다. 전형요소는 수능 100%로 100분위를 반영하는데요. 영역별 반영 비율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모두 고르게 25%씩 반영을 하고요. 한국사는 4등급까지 3점을 가산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원관의 성적을 보시면 학교에서 제공한 평균 100분위는 예, 79.2인데 우리 학생의 100분위는 영역별 조합을 맞췄을 때 284점이고요. 배치점으로 제시되는 것은 324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수 차이가 40점 정도 나서 상향 지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희망대학 중 다군 경기대도 네. 살펴봐 주실까요? 네. 다군의 경기대 사학과도 희망하고 있는데요. 2016학년도에는 가군에서 선발했다는 점을 좀 유의해 주시고요. 올해는 모집 인원이 8명입니다. 전년도 경쟁률은 4.85대 1이었고요. 예, 전형요소는 수능 80, 학생부 20이고 100분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학생은 그 표준점수보다 100분위 반영이 좀 유리한 것 같은데요. 영역별로 보시면 국어 40, 수학 10, 영어 40, 탐구 한 과목 10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의 그 반영 비율이 40이나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에게는 유리한 조합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100분위를 보시면 예, 81.5인데요. 국어는 87.4, 수학은 80.7, 영어는 76.9, 탐구는 80.9로 예, 모두 평균했을 때 81.5고 학생부 교과 등급은 3.8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교과 등급에서도 좀 손해를 보고요. 그 다음에 100분위 점수가 우리 학생 286.4인데 대략 배치점이 323점 정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37점 정도 예, 상향 지원으로 보여져서 아무래도 그 수도권 안에서 이 지원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 학생이 그 상담 질문서에도 지방 국립대면 이제 내려가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방 국립대가 경기권에 있는 사립대보다도 높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도전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라서 일단은 그 교직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대학들로 그리고 학생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학과이기 때문에 네. 일단 저희가 정시 추천 대학에 점수가 이제 좀 가능한 대학들로 좀 뽑아봤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정시 추천 대학 보실 건데요. 가군의 상향은 공주대 사학과. 적정은 경상대 사학과, 안정은 한신대 한국사학과입니다. 나군은 상향은 강원대 사학과, 적정은 영남대 역사학과, 안정은 제주대 사학과고요. 다군에서 상향은 서울여대 사학과, 안정은 목원대 역사학과였습니다. 그러면 이 추천 대학 중에 자세히 살펴볼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네, 가군부터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군의 공주대 그 사학과가 좀 상향이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그래도 좀 저희가 볼 건데요. 네. 모집 인원은 7명이고요. 2016학년도 경쟁률은 6.67대 1이었습니다. 전형 요소를 보시면 수능 70, 학생부 30으로 100분위를 반영하고 있고요.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시면 국어 30, 수학 20, 영어 30, 탐구 두 과목 20이고 한국사는 필수 응시 조건입니다. 평균 100분위가 75.7이고 80% 컷이 73.2인데요. 지금 우리 학생의 100분위 284점을 이 평균점하고 맞춰보면 대략 71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그 2점에서 3점 정도 그 커트라인하고 봤을 때 네. 예, 조금 내려있기는 하지만 그 80% 컷이나 뭐 최종 컷은 사실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공주대 같은 경우도 이제 사학과를 좀 지원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나군에 좀 이제 적정하다라고 생각했던 영남대 역사학과인데요. 네. 모집 인원은 좀 많습니다. 24명이고 2016학년도의 경쟁률은 3.33대 1이었습니다. 수능 100%로 반영하고 100분위를 반영하게 되는데요. 국어 30, 수학 20, 영어 30, 탐구 두 과목 20이고요. 한국사는 등급별로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1등급 10점, 2등급 9점, 3등급 8점 이렇게 주어지고요. 지원 가능 성적을 보시면 100분위 합이 290.1, 90% 컷이 279.5로 예, 학교 입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네. 우리 학생의 100분위 284점입니다. 그래서
예, 그 백분위 합의 그 평균은 아니지만 평균에서 살짝 내려가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예, 적정한 지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에서 제공한 점수로 봤을 때도 백분위의 그 저희 그 배치점이 284.7이어서 우리 학생의 점수와 이제 비슷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사에 이제 관심이 많은 학생이기 때문에 네. 나군을 좀 적정하게 지원하시고 가오군과 이제 다군에서 조금 상향을 예,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군은 어느 대학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다군은 사실 앞에서 그 상향은 서울여대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안정은 모건대였는데 서울여대는 저희가 앞에서 이제 학생 희망했던 대학들 본 것처럼 네. 점수 차이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시는 소수점으로도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10점 이상 막 차이 나는데 네. 지원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네네. 그래서 서울여대보다는 다군의 이제 모건대 역사학과도 이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면, 그러니까 나군과 다군을 그렇게 지원하신다면 가군에서는 약간 좀 상향하는 것도 예,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지원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셨는데 우리 학생이 정시 지원의 방향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좀 우리 학생의 경우에 좀 많은 대학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과정이 물론 그 과정에서 뭐 합격을 할 수도 있고 또 불합격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 과정도 이제 학생의 미래 또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이고 하나의 이제 인생을 위한 하나의 아주 귀한 공부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좀 되도록 많이 살펴보시고 특히 이제 영어 백분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백분위가 이렇게 크게 하나 두 개의 과목에서 백분위가 크게 떨어져 있으면 사실은 우리 학생보다 다른 과목이 훨씬 더 잘 나온 학생들도 한 과목의 백분위가 떨어져 있으면은 그것을 만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을 아예 빼고서 응시할 수 있는 대학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역사나 철학이나 윤리 이런 쪽으로는 은근히 또 수도권과 또 충청권 쪽에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학교들에서 또 많은 연구 성과들도 많은 있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좀 더 폭을 넓혀서 학교를 좀 찾아보시고요. 당장에 내가 이번에 좋은 대학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걸 가지고 인생의 성패가 다 갈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좀 더 넓게 또 길게 보시면서 긴 안목으로 대학을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받으니까 고민이 좀 해결되셨어요? 네. 네. 어제 나온 수능 점수로 상담해드렸는데요. 최종 전략은 경쟁률과 최종 모집 인원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신중하게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상담을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정시 상담을 했는데요. 고민이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정재원 선생님, 내일은 수준별 맞춤 입시 전략과 정보를 제시하는 입시 본색이 준비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내일은 1점 승부, 정시 배틀, 1점. 정시에서는 1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사실은 100분위 1점에는 55만 명이 시험을 봤으니까 5,500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점 하나가 몇천 등을 왔다 갔다 하는데 내일 아마 입시 본색에서 그 부분을 명쾌하게 아마 설명해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김선욱 선생님, 김영준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이신 정재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마무리에 앞서 이교시 학생이 신청해 주신 노래가 있습니다.
고3을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준 노래라고 하네요. 박효신의 기프트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를 모르고 나를 말하는 얘기도 듣고 싶지 않았어. 어둠 밤에 혼자 남아서